지나쳐 내리니? 마즈 깜빡 딴 생각하다가 한정거장 지나쳤어. 언니는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나 시장 봐가지고 지금 집에 들어가는 길이야. 언니 오늘 봉급 탔는데 빵 사줄까? 사주고 싶어? 어. 좋아. 그럼 사줘. 그래. 감사합니다. 네. 너 솔직히 얘기해봐. 딴 생각하다가 정류장 지나쳐서 내린 거 아니지? 맨날 거기서 내렸지, 너? 언닌 다 알아. 사실 나도 학교 다닐 때 매일 거기서 내렸어. 산동네 앞에서 내리면 거기서 한다는 게 창피하고 뒤에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아서 항상 네가 내린 그 자리에서 내려서 돌아서 집으로 들어갔어. 나 쪽집게지? 언니가 경험자니까 아는 거지 뭐. 너는 어느 길로 다니니? 언니는 어느 길로 다녔어? 저쪽 2층 양옥집 많은 데 있지? 그 길로. 나도. 어쩜 나하고 똑같니? 언니, 그래서 사람은 똑같다 그러나 봐. 가다 보면 방범초소 있고 2층 집인데 나무 많은 집 있어. 어, 나도 알아. 집 앞에 잔디 쫙 깔려 있고. 비 오는 날이었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많이 아프셨거든. 그땐 우리 집이 어려워서 도시락도 못 싸갖고 다니는 형편이었어.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굶고 아까 거기서 내려서 집으로 가는데 비까지 주룩주룩 내리는 거야. 수업료도 못 내고 학교에서는 엄마 모셔오라 그러고. 그 2층 집 대문 앞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데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나는 피아노 소리가 그렇게 슬플 줄 몰랐어. 나는 왜 저런 집에서 못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만 들고 지금도 그 2층 집 볼 때면은 그때 생각나고 그래. 난 수업료 못 내고 배고프고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어. 그래도 지금 사는 그 집은 싫어. 아파트 같은 데서 살고 싶어. 어쨌든 넌 나보다 많이 부자고 행복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집 가까운 근처에서 내려. 아무도 너 쳐다보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없어. 여학생도 있을 땐 괜찮은데 뒤에 남학생도 있고 그럴 땐 못 내리겠어. 그러니까 언니처럼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야. 나는 지금은 비록 재개발적 산동네에 살지만 쌩쌩 바람 불어도 마을버스 기다리지만 언젠간 두고 봐라. 멋있는 아파트에서 자가용 타고 시장 다니는 날이 오고야 말 거다. 사람이 현재를 위해 사니 미래를 위해 사는 거야. 맞아, 언니 말이. 나는 자네 처음에 얼마나 좋게 봤는지 몰라. 저도 언니 좋게 봤습니다. 저희 언니하고 연배도 비슷하시고요. 참 앞으로 죽을 때까지는 저 친언니 이상을... 시끄러! 어른이 얘기하면 다 끝나고 나서 얘기해. 묻는 말에만 대답해. 예. 홍식이가 그러는데 갈비 두 대 부러진 것 중에서 한 대는 우리 영수한테 맞아서 부러졌다는 게 사실이야, 사실 아니야? 아유, 사실 아닙니다. 두 대 다 떨어지다가 저 난간에 부딪혀가지고 그 거식이 된 거예요. 우리 집 쓰레기 버려주고 도배해주고
나한테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쫓아다니는 게 우리 영숙이 넘벌 내는 작전이야 아니야? 언니 작전 아니고요. 저는요 언니하고 영숙 씨를 전혀 별개로 보지 한 번도 연관시켜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설사 영숙 씨가 다른 데 시집 간다 하더라도요 저는요 언니한테 지 성심성의껏 다 해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앞으로 우리 영숙이 쳐다보지도 말아. 알았지? 왜 대답이 없어? 지금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봐. 언니 저는요 저는 비록 남들이 똥찌개 지고 다닌다고 하는 농고 3학년 꼴딱 졸업했습니다. 제가 비록 공부는 못했어도요 유기농법을 배운다는 일념 하에 실기는 1, 2등 했습니다. 농업진흥청이나 농촌지도사 같은데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놈 아니에요. 저 적어도 학벌면에서는요 영숙 씨한테 하나도 꿀릴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이요 그래도 논도 있고 밭도 있고 그래도 농촌에서는 먹고 살만해요. 적어도 생활 수준 면에서는요 엄니네 생활 수준을 절대 못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누가 지금 생활 수준 따지겠어? 아니 그럼 뭐 때문에 쳐다보지도 말라시는 거예요. 엄니 돈은 이따가도 없고요. 아 저라고 자가용 타는 사장 못 대라는 법 없는 겁니다. 정 엄니께서 영숙 씨를 쳐다도 보지 말라고 그러시면은요 차라리 저보고 죽으라고 그러세요. 말 다 했나 자네? 예, 다 했습니다, 언니. 여기, 언니, 이 집이야? 근데 주인도 바뀌고 꼭 그때 그 집이 아닌 것 같아. 비 올 때 여기 이렇게 서서 피아노 소리를 들었단 말이야? 아, 비 왔으면 좋겠다. 피아노 소리도 들리고. 까부지 말고 가 얼른. 난 언니가 부잣집으로 시집 갔으면 좋겠어. 가서 빈대 좀 붙게. 빈대 붙을 것도 없이 아주 네 방 하나 차려 놓을게. 어? 진짜나? 자, 약속. 그래, 약속. 꼭 와야 된다. 알았어. 순서봐. 야, 엄마. 예. 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나 옷 좀 갈아입고 나가려고 들어왔어. 야, 이건 미안하다. 퇴원하는데 병원에도 못 가져와서. 어머, 아저씨! 명선아. 학교 갔다 오냐? 언제 퇴원하셨어요? 오늘. 명선아, 이따가 놀러와. 응, 언니. 야. 아, 저렇게 아는 척도 안 해도 되는 거냐? 물론 안. 퇴원 축하해요, 아저씨. 그래. 이 마을에서 그래도 나 생각해주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어디 또 춤추러 나가냐? 아니야. 오늘은 춤 안 춰. 나 어떤 여자하고 동업하기로 했어. 동업? 내가 나중에 얘기해줄게. 야, 준수아. 나 늦을지도 모르니까 너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라. 내가 이건 봐. 너를 왜 기다리냐? 아, 그러니까 기다리지 말란 말이야. 돈 벌어올 거니까. 어제 누구네 집 탐나기로 했냐? 안 가르쳐줘. 갔다 올게.